안녕하세요. 뭐하냐? 여기가 알탕형의 방이군요. 갑자기 카메라 왜 갖고 왔어? 편집 중인 알탕형. 오, 키보드.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네. 반년 고생했잖아, 형. 키보드 고장나갖고. 그랬죠. 카메라 왜 키는 거야, 갑자기? 큰일 났어요. 뭔 큰일? 이야기 좀 하시죠. 위에 올라가서. 뭔 얘기? 편집할 거 지금 밀려있네, 지금. 오늘도 평화로운 품윤 가시죠. 위로? 네. 잠깐만. 스포. 잠깐만. 아, 뭐 때문에 그래 또? 바빠 죽겠구만. 왜? 6만 기념. 6만 기념 뭐? 새로 오신 구독자들 위해서. 구독자를 위해서. Q&A. 질문도 안 했는데? 제가 만들어왔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아 그래도 뭐 이제 6만도 달성했고 또 새로운 신규 구독자가 유입이 됐으니까 네가 추려왔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조금 이상하긴 한데 다른 채널들에서 질문들을 긁어왔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자. 자 질문해봐. 1번. 무슨 일을 하시나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전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촬영도 하고 있고 기획도 하고 있고. 네. 형은 뭐하고 있냐? 유튜브 편집? 아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알탕형입니다. 됐냐? 그러면 이 질문이 이어서 왜 알탕형인가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어. 안 그래도 제가 코로나 전에 호치민 한인타운 쪽에서 일식집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한식으로 좀 바꾸긴 했지만 알탕도 팔고 그 알탕을 또 코이가 좋아했거든. 그랬죠. 그쪽 이제 사무실 직원들이 알탕집 사장님, 알탕집 사장님, 알탕형, 알탕형 하다가 이렇게 알탕형 채널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마음에 드세요? 알탕형? 근데 쫙 감기잖아. 이응 티긋, 또 내 이름에 또 이응 티긋이 들어가고. 이 알탕형이라는 이름이 조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 말할 때도 알탕형 딱 이렇게 쫙 감기는 것도 있고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해.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보시겠죠?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지. 신규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럼 그때 또 Q&A 하는 걸로. 그래. 진짜 여자친구 없나요? 진짜 근데 여자친구 있으면 이걸 못할 것 같아. 유튜브 활동을. 여기 너무 매여있는 시간 많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네 편을 올리잖아. 네. 그러면은 일주일에 네 편을 찍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편집을 하다 보면은 뭐 컷 편집? 1시간, 2시간이면 끝나. 근데 자막까지 넣잖아. 그러면 거기서 6시간, 7시간 늘어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조금 내 시간이 없지. 자막을 빨리 AI가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 예전에 댓글 중에 본인이 청각장애인이신데 네. 자막을 넣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 댓글을 보는 순간 그때부터 자막을 진짜 100% 다 듣기 시작했어. 그전에도 너 기억하지? 예전에 우리 자막 띄엄띄엄 넣던 거. 그랬죠. 근데 지금은 거진 우리가 하는 대화 수준은 다 99%는 다 집어넣고 이제 부수적인 설명은 이제 과로 처리해가지고 넣는다는 거.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유튜브와 결혼한 남자.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베트남어는 어느 정도 하시나요? 내가 뭐 능수능란한 정도는 아니지. 뭐 대시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도 뭐 촬영하다 보면 베트남어를 하게 되고 근데 웃긴 거는 그쪽에서는 영어로 대답하고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 막 상, 중까지는 아니고 중하? 이 정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는 근데 안 들리는 잘 안 들리는 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베트남 살면서 가장 불편한 점? 아무래도 더운 거지. 더위를 못 느끼는? 나는 더위를 느끼지 못하지만 진짜 올해는 너무 더웠어. 그 정도로 4월, 5월은 진짜 우리가 촬영하면서 막 지칠 정도로 더웠지. 베트남에 살면서 제일 불편한 거는 더위이지 않을까.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은 우리도 촬영 나가면 매연. 솔직히 막 목 같은 거 막 잠기잖아. 그렇죠. 그 정도로 살면서 제일 힘든 거는 기후, 더위나 미세먼지 이런 게 조금 힘들다. 다음 질문. 저랑 촬영하면서 힘든 점, 불만? 많지. 아 그렇죠. 일단 대시기가 지금 일이 많아요. 네가 한 잡이 한 네 가지 되지? 일단 지금 대식이가 원래 본업은 베이시스트예요. 베이시스트 맞니? 그렇죠. 기타를 치는 전공이고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레슨을 하고 그리고 카페 사장이기도 하고 저와 촬영을 가기도 하고 카메라맨이면서도 또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파트타이머지? 그렇죠. 한 회사 마케팅 부서에 또 마케팅 이제 파트타이머로 지금 일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후 출근이면 오전에 저랑 촬영을 하고 오전 출근이면 이제 오후에 저랑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만이라기보다는 조금 시간 내기가 힘들다. 예전에는 제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촬영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대식이 너무 바쁜 바람에 대식이 스케줄에 맞춰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만이면 불만이지 형이. 그러니까 왜 잡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요새 영상 보면은 뭐 대식이도 자주 나오지만 시골 영상 같은 거는 솔직히 너랑 같이 갔어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지금 이제 대식이가 일도 많고 하고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방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행 영상은 아마 혼자 찍게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도 들긴 합니다. 자. 자. 화재 전환용 오펜무. 갑자기? 검. 검정색. 네. 갑자기? 다들 아시겠죠? 오펜무. 노래, 춤 둘 중에 자신 있는 건? 형 둘 다 끝나버리지. 오. 형은 또 랩 하면 또 랩. 트로트 하면 트로트, 댄스 하면 또 댄스. 저 고등학교 때 댄스 동아리 해가지고 춤도 잘 춥니다. 1화 있잖아요. 1화가 뭐야? 같이 춤췄던. 아,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또 전주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내가 2기 졸업생이거든? 네. 우리 1기 졸업생 중에 이제 또 신화의 이민우, 민우 형이랑 이제 고등학교 때 춤을 또 같이 췄었지. 보고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민우 형님. 다음 질문. 갔다 질문 많이 더 준비했네. 여자친구 없다고 그러셨는데 대시는 많이 들어오나요? 예전에 이 질문을 옆집 형한테 내가 받은 적이 있지. 이런 식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이제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럴 때라 그때는 좀 있었는데 오.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제 일상이 아예 이제 촬영 아니면은 이제 방에서 하는 편집 가끔 이렇게 나가서 하는 저녁 식사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뭐 대시를 받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 나가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대시할까? 괜찮네요. 그것도 괜찮냐? 편집자를 뽑지 않는 이상은 그때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불길한 예감.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 네. 이거 영상에서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내가 2005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배낭여행을 왔단 말이야. 뭐 한 번은 뭐 호치민에 와서 뭐 달라스에 갔다가 야짱에 갔다가 뭐 부인에 들렸다가 이런 일주들을 하는 그런 배낭여행.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15일 무비자지만 그때 이제 15일을 가득 채울 때도 있었고 뭐 더 짧게 뭐 일주일을 온 적도 있었고 하여튼 베트남에 왔는데 그냥 좋은 거야. 처음 와서 먹은 게 쌀국수, 닭고기 쌀국수였어요. 퍼가. 네.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저녁에 이제 반미를 길거리에서 또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때 당시 400원, 8,000동이었어. 하여튼 음식도 맛있고 싸고 막 이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들고 왔는데 진짜 보름 동안 60만원밖에 못 쓰는 거야. 이럴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물가가 엄청 쌌지. 지금은 이제 경제 성장률도 전 세계 1위잖아 지금 베트남이. 그렇죠. 그 정도로 발전을 했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니까 조금 지금은 생각하기에는 메리트는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베트남 하면 와 이런 데서 한번 살고 싶다. 지금 또 우리 구독자들 보면 오라오라 딱 걸려가지고 아 한국 들어온 지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생각나요 막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 많잖아. 하여튼 형도 그때는 오라오라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매년 1년에 두 번 온 적도 있고 매년 이렇게 와서 막 여행 다니고 막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아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베트남 여행 10년 차에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베트남에 오게 된 거지. 하여튼 형도 오라오라병이었어. 이제 한국 들어가서 마사지 생각나지 뭐 생각나지 막 쌀국수 생각나지 막.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쌀국수 먹으면 솔직히 여기하고 맛이 완전 다르잖아. 그렇죠.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쌀국수 맛이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형이 베트남을 좋아해서 베트남을 선택을 하게 된 거지. 그러면 뭐 후회도 하셨겠지만 후회가 없을 순 없잖아요. 그렇지. 지금도 너랑 같이 있는 것도 후회되는데. 아 그렇죠.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계획. 이제 유튜브가 이제 6만 2년 9개월 만에 이제 6만을 달성을 했잖아.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는데
더 욕심을 내서 이제 베트남의 또 다른 모습도 이제 보여드려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좀 길게 베트남 전역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이제 호치민에만 또 갇혀있는 또 알타형이 아니라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대식이 네가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고 함께 할 수 없으면은 형 혼자라도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베트남의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사업적인 부분은 또 이제 유튜브적으로 또 풀 수 있는 거니까, 유튜브적으로는 이제 베트남을 좀 더 보여주자, 이제 호치민이 아닌 확장, 다른 도시들, 뭐 시골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도시들, 관광 도시들, 그런 도시들. 그래서 하여튼 조금 베트남의 자연이 됐건 뭐가 됐건 뭐 도시가 됐건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생각 중이니까, 호치민에만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다양한 베트남의 모습을 좀 준비하도록 노력하는 게 나의 목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끝났어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좀 궁금점이 좀 해소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또 이렇게 뭐 6만 Q&A? 그런 거는 구독자님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시가. 코이TV에서 긁고 왔어요. 하여튼 6만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고, 또 이제 굿즈 구매해주신 또 찐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또 여행도 갈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다양한 그런 베트남의 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Q&A 여기까지. 빠염. We'll be right back.